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3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테라에 이어 그 아들 에이브람이 역시 그 아라비아 사막의 그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동북쪽이죠. 동북쪽에서, 이제 서 중반 또는 서 남쪽 방향으로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막 여행이 어느 정도 이제 위험 한지에 대한 거를 아주 짧게 한번 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의 특성이 일교차와 영교차가 심하게 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연교차의 경우에는 거의 뭐 약간 좀 과장하면은 100도에 이르는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한80 내지 90도 정도 섭씨로. 그 일교차의 경우에는 이제 심한 계절의 경우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60도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의 기온이 한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제 밤의 기온은 이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극심한 일교차를 버텨야 된다라는 문제가 이제 1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실 물에 문제가 생기죠. 물이 부족하면 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그이 지역이 그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실 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맹독성 야생동물들이 계속 우울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연적인 어떤 그 위험성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옛날 사회라는 것이 그 부족 사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거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재물을 탈취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들을 모두 감수해야만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멘토가 이제 몇 가지를 그 거론을 했지만 사실상 말이 좋아 이주지 이 이주라는 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 그 목숨을 건 행동인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아마 상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앉아서 이 바이블을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할수 있지만 이 바이블에서 등장하는 이런 부족 그 장들이 하나같이 이런 어려움과 도전에 입각해서 부족 장들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들의 정신을 지금 현재 서구 사회가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고, 그런 이제 파이어니아라고 하는 개척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문명이 실제 지금 현대 사회에까지 계속 이어짐으로써 실제 어떤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질적인 측면 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아주
그 밑바탕부터 철저한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의 개요를 좀 잠깐 살펴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명사구, 형용사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구의 모양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2개 단어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2개 단어처럼 안 보이는 단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관사 어와 명사가 붙은 거.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활이다 할때 바우라고 하는 이것도 명사 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무조건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이걸 구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명사구, 두 번째로는 형용사구, 세 번째로는 부사구,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동사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동사구는 그 동사구라는 의미를 갖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조동사라고 하는 그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명사구나 형용사구나 부사구는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들이 들어옴으로써 문장이 한결 파워풀해지고 또 윤택해지고 그 대신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문장을 난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들은 이 구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화려해졌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들이 들어옴으로써 문장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난이도가 아주 대폭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구를 하나하나 쪼개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 구를 정복을 하면 실제 영어의 한70% 능선을 넘어선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12절은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파이프는 멘토가 가능한 하는 그 문장의 끝에 그 표시하려고 하지만 꼭 문장의 끝에 표시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간에 종속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봤던 문장 구조가 들어왔네요. 이틀을 우리가 가주어로 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to pass는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노란색 대가로로 친저 that 절이 진주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that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that라고 하는 명사절 안에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was come 도착했을 때 어디에 into 에집트 예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the Egyptians 그 이집트 사람들이 beheld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느냐면 더 우먼 바로 에이브람스 와이프인 사례를 봤죠. 그 사례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대트절로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She 그녀가 was very fair 아주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멘티님들 중에서 혹시 이제 감이 좀그 잡힌 분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She was very fair. 어른, 그녀가 대단히 아름다웠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용사절이 될수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She was very fair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빠진 것이 뭐가 빠졌느냐면은 She was very fair woman이 원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air 다음에 woman이 없어도 이 자체로 문장에는 전혀 손색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원래 문장은 She was very fair woman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 문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그 의문이 생겨야 정상인 문장 구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해서 혹시 이걸 오형식 문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더 대단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멘토가 오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 줄에 The Egyptians를 지금 멘토가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지금 오형식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The Egyptians가 주어예요. Be heard, 동사, 서술어죠. The woman. The woman을 목적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더 우먼을 비헤어드 보았어요. 그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대트절을 형용사절로 보고선 그 우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보았다. 그럼 오형식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용사절 자체는 앞에 지금 꾸밈을 받아야 되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오형식은 안 됩니다. 단지 이거를 오형식으로 볼수 있는 구조는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멘티님들이 이걸 오형식으로 만약에 분류를 하셨다고 하면 답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게 그 분석을 하신 거예요.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맨 마지막에 있는 저 대트절을 형용사절로 보지 않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형용사절로 보지 않고 명사절로 보고선 이걸 사형식 문장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셨다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그 분석을 하신 거예요. 왜 이게 사형식이라고 혼돈할 수 있는 구조인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셋째 줄에 The Egyptians 역시 주어죠. Be heard 서술어예요. The woman을 명사로 놓고 대트절을 명사로 놓으면 그녀가 대단히 예뻤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명사절로 놓고 보면 사형식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우먼과 대단히 예뻤던 그녀가 지금 동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형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격이 되려면 오형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이걸 사형식이나 오형식으로 구조 분석을 하신 멘티님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정말로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15절은 3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The princess, 이
여기서 프린세스는 우리가 왕자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왕은 아닙니다. 파라오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자뿐만이 아니고 그 왕자 반열에 있는 정도의 귀족들을 프린세스라고 합니다.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집트의 그 프린세스들이 어서 또한 누구의 프린세스입니까? 어부 파라오, 이집트 왕의 프린세스들이 소우 봤어요. 누구를? 헐, 그를 봤어요. 그녀를 봤어요. 그녀가 누구죠? 예, 사레, 에이브람스 와이프죠. 앤 그리고 커맨디드 헐, 주어가 빠져 있네요. 예, 주어는 저 앤드가 그 앞에 문장에 있는 구성 요소를 끌고 올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프린세스가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ey commanded her, 누구 her를 commanded 했어요. 누구한테? Before 파라오. 여기 to하고 같은 의미죠. 예, 파라오에게 천거했어요. And 그리고 the woman. 더 우먼 역시 저 헐하고 같은 거죠? 사례입니다. 사례는 was taken. 이제 데려감을 당했죠. 그러니까 끌려간 거죠, 사실은. 이제 데리고 가졌어요. 누구한테? into 파라오스 하우스. 왕궁으로. 16절은 조금 긴 문장이지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지금 멘토가 그 문장 구조 분석을 안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멘토가 이게 두개 문장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스타일로 보면 이거를 네개 문장으로 구분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안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He entreated. 그러니까 이게 고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하여튼 다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이브람을 어떻게 다루었냐면은 where 잘 다루었다. 이게 where가 이게 형용사가 아닙니다. 부사예요. For her sake 그 사례 이게 오빠인 줄 알고 그런 거죠. 사례를 위해서 사례로 인하여. And 그리고 he had sheep. 여기서 히는 누구죠? 예, 에이브람이에요. 에이브람은 had sheep. 여기서 이제 양을 가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을 가졌다가 아니고 양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동형인데 여기서 지금 수동형 표시를 지금 고어라는 것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현대 영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간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Sheep, 양, and oxen, 소, 그러니까 황소죠. He assesses. 여기서 이제 함정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는 assess 평가 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암소를 얻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를 평가했나 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히, 아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이없게도 이 히는 에이브라함을 얘기하는 히가 아니고 수컷이라는 뜻이에요. 수컷. 그러니까 수컷 당나귀들. 아세스가 저 ASSESS가 평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수형인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당나귀들 and manservants and maidservants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and
She assess. 여기서 또,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저 앞에서, 에이브라함도 받았고, she도 assess 했구나. 해서 이거를, 평가하다는 assess로 보질 않고, ACCESS로 봐서, accept 한 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에이브라함한테도 선물을 주고, 사례한테도 선물을 줬구나.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he assess는 숫당락이고 여기서 she assess는 암당락인 거예요. and cameos 낙타들을. 17절은 이제 세 줄이나 되지만 문장의 하나입니다. The Lord, 여호와가 plagued, 역병을 일으켰어요.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그래서 파라오를 역병이 들게 했어요. And 그리고 his house, 그 파라오의 집안에 with great plagues, 아주 큰 역병으로. 왜 그러냐면, because of 전치사예요. 뭐뭐 때문에 사례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에이브람스 와이프라고 하는 명사구가 사례하고 동격이에요. 이게 형용사구가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The Lord God이 파라오와 and 파라오의 집안에 큰 역병을 일으켰다. 18절은 무려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은 코우드 불렀습니다. 에이브람, 아브람을, 앤, 세드. 여기서 주어가 또 빠졌네요. 예. 앤드가 바로 앞 문장에서 지금 끌고 올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 파라오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파라오, said, what is this?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this에 대해서 그 뒤에서 that절이 꾸며주겠습니다. Thou hast dawned unto me. Thou, 네가 has dawned, 완료형이죠? 한, unto me, 나에게.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형용사절인데. 문장 구성 요소가 하나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목적어가 빠졌죠. do 주어, has done 서술어, unto me는 부사니까요. 예, 목적어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용사절로 바로 앞에 있는 this를 꾸며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has을 꾸미는 거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시겠습니다. Why didst thou not tell me? 왜저 didst가 did죠? thou 내가 not tell me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문장 그 해석을 이제 할수 있느냐면 저 앞에 What is this 다음에 that절이 형용사절이었기 때문에 모양새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why this do not tell me를 똑같이 저 앞에 what is this처럼 명사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that she was the wife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절로 놓고선 이거를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꼬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she was the wife. 그녀가 너희 와이프가 아니냐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지금 빠져 있는 게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절이 돼서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우 내가 태어미 나에게 말하다 미가 간접목적어죠. 뭐를 말했느냐? 저 대트절 이하를 그녀가 나의 와이프라는 것을 이제 사형식이니까 말해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 내가 와이 왜어미 나에게 대트절이야. 그녀가 너의 와이프라고 하는 것을 나태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19절 역시 마찬가지로 6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9절 문장은 18절 문장하고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Why is that though? Why, 왜? Saidist가 say의 그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동사죠. 지금은 이런 걸안 쓰죠. says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어쨌든 내가 say 말하지 않았느냐, 겸 말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그 뒤 she 여기가 이제 say의 목적어가 되겠죠. she 그녀가 is 이라고 my sister 나의 누이라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했느냐라고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So 여기 so가 부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예, 등위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I 파라오죠. 내가 might have taken 취할 마음을 먹게 헐 그녀를 to me 나에게 to wife로 아내로 이렇게 이제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거죠. 해서 이제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은 now 부사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therefore 그러므로 behold 살펴봐라 the wife 너의 아내를 이게 명령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주어는 에이브라함입니다. 에이브라함이 이제 뭐 문제가 없는지 와이프를 살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take her 그녀를 데리고 가라. and 그리고 go the way 가라 the way 내 길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멘토가 여기 고를 삼형식 저기 동사로 지금 해달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통상적으로 고는 일형식 문장에서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 이걸 해석해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명사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해석은 삼형식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일형식처럼 이제 하게 되겠죠. Go the way. 너는 내 길을 가라. 20절은 3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commanded, 명령했습니다. His men, 그의 사람들에게, 부하들이죠. 부하들에게 concerning him. 여기서 concerning을 동명사로 봐서 그와 관계된 것을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형식 문장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멘토가 형식 표시를 안 했죠. 예, 이건 삼형식 문장으로 보시고 concerning him은 부사. 구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관하여.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사형식으로,
문장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형식으로 이걸 보셨다고 하면 사실은 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발전하신 거예요. And 그리고 데이, 여기서 데이는 이제 파라오를 비롯해서 그 이집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센힘, 그를 보냈어요. 그 힘이 누구죠? 예, 에이브라함이죠. 그리고 요 센트 다음에 저 어웨이 이걸 합쳐서 동사 구의 일종인 구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And 그리고 his wife and oh 이렇게 해서 요어저 his wife하고 그 다음에 오는 오우가 저 힘하고 합쳐져 있는 하나의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 보냈는데 에이브라함만 떠나 보낸 게 아니고 에이브라함 힘, 에이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사레, his wife, 그 다음에 오,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이오 안에는 뭐 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소유물, 물건까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이 오를 뒤에서 대트절이 꾸며주고 있죠. 대트절은 이제 형용사절이고요. 3형식 문장입니다. He, 그가, 에이브라함이죠. had, 가지고 있던 목적어가 지금 빠졌죠. 뭘 가지고 있었는지. 그 앞에 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데리고 이제 떠나라고 한 거죠. 챕터 13의 1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문장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went up, 올라갔어요. out of Egypt, 이집트를 나와서 he, 그와 his wife, 그의 아내와 and all, 그리고 모두. 그 모두가 누구냐면은 그뒤 대트절이 지금 꾸며주고 있죠. he, 그가 had 가지고 있는 and Lot, 그리고 조카 Lot까지 with him, 그와 함께 해서 여기서 he부터 Lot까지가 저 에이브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went up을 한 거는 에이브람만 went up 한게 아니고 he인 에이브람 그리고 아내 Lot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 를 이제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멘토가 인투 더 사우스라고 하는 것을 노란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만으로 보면 남쪽을 향해서 간 거잖아요. 남쪽을 향해서.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집트로 볼 때는 북쪽으로 웬트업 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볼 때는 웬트업을 한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 사우스는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에이브라함이 원래 어디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죠? 예, 카나안으로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나안에서 볼 때는 사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안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아직 가뭄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집트에서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한글어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고센 이집트의 고센 풍요로운 삼각주와 카나안 땅 중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아브람은 was very rich. 대단한 부자였다. 근데 실제는 부자였다가 아니고 부자가 된 거죠.
왜 그랬죠? 예. 사례 때문에 파라오와 그 파라오의 그 주위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이 에이브라함한테 이것저것 막 잔뜩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거부가 된 거죠. 인 케르, 뭐 때문에 부자가 되느냐면은 가축들, 인 시벌, 은, 앤, 인 골드, 금, 이런 것들로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파라오가 그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에이브라함을 이제 쫓아내지만 그 신한테 혼났으니까 줬던 거를 도로 뺏지는 못했죠. 어쨌든 이제 3절은 두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 그 앞에서 나온 에이브라함이죠. 웬톤, 계속 갔어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갈 길을 계속한 거예요. His journeys, 그의 여행길을. From the south. 이 south는 이집트를 가리키는 거죠. Even to Bethel. 베데 그 이르기까지. Unto the place. 어느 장소로. 그 장소가 이제 뒤 where이 꾸며지고 있죠. 예. His tent, 그의 텐트가 had been 있었던 원래 있었던 그 바로 그 장소로 at the beginning 출발할 때 between 뭐뭐와 사이에 베델, 베델과 and 하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장들을 여러 개 거쳐서 10개 절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 중에서 드디어 이제 명사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가 끝나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이제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70% 고지를 넘어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